사슴벌레일 건데. 왜? 사슴 모양이잖아, 뿌리. 그렇네요. 이제 날씨가 꿉꿉하니까 예. 애벌레가 깨고 나왔다. 좋네. 이거네. 여기가 얘가 나왔으면 많이 나올 거라 이제 애들이. 오늘이 음력으로는 6월 6일이고 양력으로는 7월 26일? 예. 그래, 오늘이 보니까 중복인데 오래간만에 해가 떴죠? 예. 아주 날씨도 맑고요. 아주 화창합니다. 오늘 신선생의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예. 생일상으로 수박을 준비해. 예,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오늘 중복이니까 예. 오늘 우리한테는 최고의 예. 그 음식이 수박 아니겠어요? 그렇죠. 드셔요. 예. 수박이 좀 맛있어서 먹고. 예. 달콤한데. 이 수박 얼마 줬지? 이거 한 15,000원인가. 신선생님은 생일이라 그래서 생일상 받아본 적 있어요? 뭐 특별하게 저는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받아본 적은 기억이 없는 것 같네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생일이 없을까? 왜 나는 생일 같은 걸 안 해줄까? 이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여기서도 내가 신선생님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싶다 그랬는데 예. 혹시나 먹고 싶은 거 오늘 짜장면이라도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싶어 예 과일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저는요 과일만 하면 예. 우리는 뭐 어차피 이제 과일만 먹다 가는 사람이니까 예. 저번에 작년에 내가 생일날 신선생이 나한테 두리안 사줬잖아 예. 이번에는 내가 그 녹즙기를 사기 위해서 돈을 예. 좀 아껴놔야 되기 때문에 예. 신선생일이라 해서 내가 두리안을 못 샀어요. 예. 수박을 하나 샀지, 수박. 예.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이 낫죠. 생일, 날생자에 날일자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 그러는데 예. 당신 신선생 같은 경우는 생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생일이라는 것을 저의 본성이 불생 불멸이기 때문에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래 우리가 보통 이제 태어났다 하는 거는요 이 몸을 의미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기억한 사람은 없거든요. 과연 내가 태어났을까에 대한 의문을 던져본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래, 보통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 하는 것은 보통 부모님한테 들었거든요. 너는 며칠 날 이렇게 태어났다고야. 몇 시에 태어났다. 예.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지인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했는 기억은 전혀 없거든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자기가 태어났는 것을 기억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왜 어렸을 때 보면 네 이름이 뭐니? 몇 살이야? 이렇게 하면 예. 부모가 교육을 시키잖아. 예. 너는 몇 살이? 나 5살이야. 이름은? 그러면 신정순녀 이렇게 예.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 신선생 기억하는 어렸을 때 첫 번째 그치. 자기 자신이 내가 나를 자각하는 그 시기가 언제였을까? 몇 살쯤? 한 4~5살쯤 될 것 같네요. 그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한두 살 전에 그 기억을 못 하거든. 보통 한 서너 살, 늦으면 한 7살 정도 되고요. 보통 한 3살에서 4~5살 요 사이로 자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아 부모님이 계시구나
이때 이제 자각에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는 전혀 이제 기억이 없지요. 뭐, 아직까지 그걸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 능력이 드러나지를 않았는데, 어느 정도 좀 자라야지, 한 세 살이나 다섯 살쯤에 내가 있다 하는 자각을 그때 처음 느끼거든요. 신선생이 처음에 그런 다섯 살 때 기억이 어떤 게 기억이 나요? 최초의 기억은 누가 내한테 어떤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까? 뭐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최초의 기억 같아요. 그 두려움이랄까요? 거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 이전에는 전혀 기억이 없거든. 뭐, 저희 누나가 저를 키웠다 하는데, 그 기억조차는 없습니다. 그 자유에도 부모님이 생일이라 그래서 생일상을 먹어보고 그런 기억도 없네요? 예. 지금까지? 예. 뭐, 생일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몸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이제 태어나는 것을 생일로 치는데, 저는 그 본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육신적으로는 태어났지만, 이거는 몸이나 마음은 내가 아니고요. 나는 의식이자 의식을 넘어선 그 본성, 참 나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확고하게요. 이제 내 자신을 안정화시키려고 하죠. 우리는 이제 우리 생일 같은 날 오래 살으라고 국수도 뭐 해서 먹고 잡채 같은 것도 먹고 이러는데, 예. 신선생하고 이제 우리는 프라라를 향해서 지금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이제 자꾸 이제 미세한 정화 과정을 꾸준히 이제,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 포기했을까? 포기한 걸까? 아니면 왜 저렇게 저러지? 이러는 건데. 그건 뭐 낱낱이 우리가 다 대꾸하기는 그렇고. 예. 이제 8월 1일부터, 예. 는, 이제 덩어리는 이제 단식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하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벼를 심어 놓고 초복, 중복, 말복으로 해갖고 그 벼가 쑥쑥 자란다 그래요. 마디 하나씩 자란다 그러는데 우리 벼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한 20일 정도? 한 25일 정도 늦었는데 그래도 어때요? 잘 자라고 있잖아요. 예,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도 없고 꼬동들이, 농꼬동이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거 하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또 평온하고. 그럼 이모작이 그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먹지는 않, 뭐 밥을 먹지는 않지만 또 논이 있으니까 그 또 다른 사람을 먹는 사람을 위해서 그 농사는 이제 꼬동이 풀을 대니까. 풀 관리를 고동이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모작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신선생은? 예. 아주 뭐 아주 수월하게 농사 짓죠. 이제 길이는 심화 뿌리 넣으면 잘 자라고요. 그리고 이제 벼도 있잖아요. 뭐 농고동을 있잖아요. 이용해 가지고요. 풀을 잡초를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심어 놓으면 씨앗을 뿌리 놓기만 하면 잘 자라죠. 내년에는 그 요번에는 기계로 우리가 했는데 내년에는 좀 늦더라도 한번 집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낫죠. 예. 그러면은 먹을 거는 먹고 고동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관념이나 그런 간습이나 틀이나 내 그 옛날에 했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뭉개버리고 다시 이렇게 밭을 새로 가르라는 말을 하거든요.
꽃갈이 하듯이 싹 고무로 돌려가지고 새로 싹을 틔워서 진짜 완전한 순수한 자기 참나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아니면 자각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고 특별히 어떻게 준비할 것도 없고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나는 태어났는가에 대한 그 증거를 의문을. 그러면 증인을 대라 그러면 신선생 증인은 그 어머님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예. 응? 형제들도 신선생이 태어난 걸 직접 보지 않았고 예. 서류상으로는 예. 응? 신선생이 말이야 예. 7월 26일로 돼 있죠. 예. 그래도 이제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향해서 오늘 또 열심히 또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선생이 프라나로 향해서 가는 그 마음 예. 이번에 마음 8월 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갈 거예요? 예, 뭐 이제 단단히 단디 마음 먹고 가고 있습니다. 단디 마음 예. 오늘이 중복인데 중복 날씨 치고는 예, 아주 좋지요. 아주 뭐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예. 그 조금 있더만 하는 이제 한 얼마야? 말복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 초소 가까이 돼갖고 말복이더라고. 예. 이제 8월 달 정도 돼야지 말복인데. 어쨌든 이제부터 이제. 원래 옛날에 8월 달 되면은 선선했거든. 예. 왜냐하면 그때는 벌써 이미 초소가 된단 말이야. 예. 초소는 서늘한 곳에 처한다 그랬는데 기온 요즘은 날씨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 돌아가는지를. 한동안 그 장마가 약간 길었는데요. 이제 뭐 장마가 거의 끝났는 것 같네요. 이 일기 예보를 보니까 이제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는요. 이제 완전히 이제 더운 여름이지 않습니까? 푹푹 찌는 이제 여름 시기를 이제 들어간다 하네요. 원래 중복에서 말복 사이가 가장 더워요, 사실. 예. 이제 최고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건강 유념하시고요. 음식 섭생 잘 하시고, 여름이니까, 그죠? 예. 평안한 일생,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순조 예 신선생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그래서 이제 계곡가가 좀 물도 좀 떠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분명히 신선생 계곡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가위라고 뭐 먹고 내가 설거지 이거 좀 치우라 했는데 들고 갔을 거예요. 가봐야지 설거지 잘하고 있나. 신선생.
전투받으러 간다고 말이야. 응? 조심하라 했잖아, 물만 타고.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 어떻게 하다를 떨어뜨렸는데. 이거 구멍에 이제 빠져나갔더니 지가 알아서 빠져나갔어요. 지가 빠져나갔어 구멍에? 예. 그럼 야랑이들은 뭐라 해야 되나? 예, 야랑 뭐라 해야죠. 야랑은 아무 책임 없어요, 저자랑은. 뭐? 구멍까지 빠져나갔어. 신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다 싶고 조심해가지고 말이야. 잘 단도를 섞어야지. 근데 신선생님은 아주 대문한 곳에 빠져나가거든. 야가 모빌이야. 예. 모든 책임은 얘한테 져야 돼요. 책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이후로 사실은 젓가락을 말, 젓가락으로 뭐 먹을 생각을 하지 마. 알았어요. 어? 사람이 말이야. 일로 와봐요. 지금 젓가락도 잊어버렸고. 예. 이제 숟가락이 지금 우리 전 재산인데, 이 숟가락 이거 손님 오면, 객 손님 오면은 숟가락으로 젓가락 하나 준다 그래갖고, 어? 했는데, 전부 다 젓가락이 다 이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하네, 이 구멍으로. 이 구멍으로 빠져나, 요 구멍으로. 조심하라고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이야기 했었거든. 손님, 이건 내 책임 아니니까요. 젓가락이 알아서 빠져나갔어요, 이 구멍 사이로. 그리고 오늘 손님 오기로 했잖아요. 예. 다시는 이제부터 이후로, 예. 뭐를 젓가락으로 찝어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아예 딱 끊어. 예. 이제 유동식 말고는 없어, 신선생님. 이제 인생에서는 오늘로서 딱 끝이야. 더 뭐 먹고 싶으면 손가락 쥐 묶든가. 알았어요. 손님 몇 시에 오기로 했어요, 오늘 손님은? 하동역에 1시 17분에 도착한다고 연락 왔어요. 오후에? 예. 그러면은 뭐야, 우리가 그분이 오늘 단식하기로 오신 거예요? 며칠간 예약했어요? 5일 단식을 해줄게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막 그냥 요번 주 그냥 내 가위라도 챙겨주려 했는데 딱 끊자, 막 딱 끊자. 예. 에이, 딱 끊고 우리 막 그냥 바로 내일부터 우리도 다시 3판을 보자 이제는 우리가. 아는데요. 더 이상 먹는 거에 대해서 이놈의 숟가락이고 뭐 젓가락이고 막 이거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는 것도 막 만사 귀찮다 내가. 손님 참아요. 그대로 그래, 조심해라 할 때 조심해라 이거라. 알았어요. 이제 뭐 젓가락 잊어버릴 염려 없으니까 좋잖아요. 좋아요. 예. 그래요. 딱 거에 막 정리하고 딱 갖고 올라가요 막. 예. 이거 막 이제 오늘은 막 이제 끝이다 막. 오늘 그 모시고 와서, 예. 오늘 저기 차 하나 드리고, 딱 그분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야기 해보고, 신선생은 오늘부터 이제 입에 뭐 들어가는 일은 없어. 하시는 거 말고는 없다, 이제. 이번 생은 이제 끝이다. 예. 이번 생은. 알았어요. 빨리 갖고 올라가. 예. 아이 머리야, 아이 머리야. 저 속구리에서 저절로 빠져나갔다고, 젓가락이. 아, 아이고, 한 일주일 앞 당겼네요. 신선생 실수하는 바람에 젓가락을 떠내려 보내. 참, 어이가 없었어.